오늘 키가 크는 때에 대한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개인에 따라 자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신이 되는 순간 완전한 성인이 되기까지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예. 출생부터 만 2세까지의 시기에는 1년에 키가 약 10에서 25cm까지 자라고요. 이후로는 매년 약 5에서 6cm씩 자라다가 흔히 사춘기가 시작되는 나이, 여아의 경우는 11세경, 남아의 경우는 13세경부터는 팔다리의 성장은 서서히 멈추고 주로 몸통만 성장하다가 16에서 18세 이후에는 차츰 모든 성장이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시기가 키 끄는 때인 거죠. 아, 그러면 그때 키가 크지 않으면 저신장증이라는 건가요? 같은 연령, 같은 성별에 또래 100명 중 앞에서 세 번째 이내에 드는 경우를 저신장증으로 정의하고요. 또래와 비교해 10cm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보통 저신장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장 속도도 중요한데 2세에서 10세 사이 어린이가 1년에 4cm 이하로 자랄 경우 현재 키가 정상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성장 장애를 의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저신장증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추세죠. 통계를 보면 저신장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2016년 29,061명에서 2021년 43,618명으로 무려 50%에 가까운 인원이 늘었거든요. 저신장증을 겪는 경우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자녀 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저신장증의 다양한 원인도 저신장증 인원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죠. 사실 성장은 유전적 인자나 환경적 인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데요. 심장, 폐, 신장, 장질환 같은 만성적인 질환이 있거나 연골 무형성증 같은 골격계 질환, 다운 증후군이나 터너 증후군 같은 연색체 질환, 당뇨병처럼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어도 저신장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도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았어요. 아, 맞아요. 그럼 저신장증이 의심될 때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합니까? 정확한 키 측정과 함께 손목 X선 사진으로 뼈나이를 측정합니다. 필요할 경우 신장 기능, 간 기능, 빈혈 등 만성 질환에 대한 검사나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는 내분비 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 아이가 저신장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간단히 몇 개 항목을 통해 자가 진단하여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몇 개 정도 포함돼야 저신장증을 의심할 수 있나요? 두 개 이상 항목에 해당한다면 저신장증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치료법도 알려주세요. 만약 특정 질병이 저신장증의 원인이라면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게 우선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성장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환자의 성장 그래프인데 4세 6개월부터 성장 호르몬 치료 후에 매년 4cm 미만이던 성장 속도가 매년 6cm 이상이 되었어요. 만약 성장판이 다친 후라면 성장 호르몬을 투여해도 더 키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기 전에 정확한 성장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아이를 둘 키우고 또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거 얼마나 클지 이렇게 딱 이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아, 있습니까? 그렇게 단정짓는 이정수님에게 경고. 아하. 추정해볼 공식이 있어요. 예. 대략적으로 부모 키의 유전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공식인데요. 네. 저희 딸은 162 정도 나오는데 갑자기 아빠가 미안하다! 근데 키 크는 영양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좀 쭉쭉 자라지 않겠습니까?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의 성장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건강보조식품보다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기초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골고루 먹게 하는 게 아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이 아이가 잠을 잘 자도록 도와주세요. 일찍 재우라는 얘기죠? 아니요. 잠이 오지 않는 아이를 무조건 일찍 재우려 하기보다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하고 깊게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부모도 늦게까지 TV 보느라 불을 켜놓지 않고 잠들기 전 PC나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고요. 낮 시간에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등으로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도 아이키 성장을 위한 방법이니 실천해보세요. 오늘 진짜 너무 좋은 정보 많이 받았습니다.